할렐루야. 좌우로 인사 좀 나누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이제 8장으로 넘어오면서 7장과 8장 사이에는 어느 정도 세월이 흘렀습니다. 성경에는 그 흐른 세월의 기록들이 생략이 되어 있지만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8장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사무엘이 늙음에, 누구나 늙습니다. 늙음에 이제 그도 기운이 빠지고 역사의 무대 뒤로 퇴장할 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한 아들 이름이 요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고, 또 한 아들 이름은 아비야,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이런 의미의 이름이에요. 아마 이 이름으로 봐서 그런 삶을 기대했겠죠. 그런데 여긴 아마 대부분 이제 자식의 입장인데, 아직은 자식 농사가 그렇게 마음대로 되던가요? 아마 그렇게 안 되었던 것 같아요. 두 아들이 다 불행한 기록을 오늘 성경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사사로 직임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뇌물을 받는 행위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도 계명으로 금지할 정도로 굉장히 무거운 죄입니다. 왜냐하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한다는 것은 공동체의 질서를 깨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 죄는 굉장히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사사가 아버지의 삶을 따르지 않고 판결을 굽게 하는 뇌물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런 걸로 봐서 이 세습은 실패했던 세습입니다. 어쨌든 세습은 이런 측면에서도 불행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아들들의 불행 때문에 아버지가 욕을 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이 등장을 하죠. 홈리와 비누아스. 근데 그런 경우는 아버지 자체도 신통치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삶을 아들이 그렇게 답습하는 것이 뭐 그렇게 딱히 놀랄 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의 집은 참 마음이 아픈 게 아버지는 그렇게 살질 않았던 것 같아요. 성경에도 분명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런 삶을 안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 증거로 한 군데를 더 확인해 볼까요? 12장 한번 열어보십시다. 1절서부터 12장 1절서부터 제가 좀 쭉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3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사무엘이 자기 평생의 직임에 대해서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는지를 스스로 백성들한테 질문하고 있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4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무엘의 일생은 참 흠없이 깨끗하게 살아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들들이 그 삶을 따르지 못했어요. 참 이름은 좋았어요. 아마 이 두 아들을 산고의 고통을 통해 이 땅에 출생할 때 아버지는 자기의 일생의 삶을 소원으로 담아서 그 아들들이 그렇게 신실하고 깨끗하게 자라주기를 기대했겠죠. 그런데 그런 기대가 무참히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소리 못 치는 게 자식 농사예요. 어느 구름에 비가 올지 알게 뭐예요. 그래서 자식 얘기는 사실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여기 청년들도 시집장가 가서 나와서 길러보면 구름이 어디로 튈지 몰라요. 정말 자식 교육은 딱 두 글자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은혜. 내가 손으로 꽉 붙들고 있다고 잘 크는 것도 아니에요. 도망가질 때가 많아요. 어머니들의, 아버지들의 그 인간적인 탐욕이 묻어서 애가 더 망가질 때가 있죠.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 맡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멘. 모든 인생사가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사무엘은 늙고 이제 머리가 휘어졌는데 기운도 빠지고 두 아들들이 직임을 대신 맡았지만 그 아들들마저도 백성들에게 무참히 기대를 저버리게 했어요. 이때 이것을 핑계로 아주 놀랄만한 반역에 가까운 운동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8장은 성경 전체에 이스라엘의 신정정치를 뒤집어엎는 매우 중요한 장면이 상세히 기록된 그런 책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8장 4절을 보십시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거의 반역에 가까운 운동이 일어났어요. 자, 이것을 가장 중요한 마지막 책임자로서 겪어내야 했던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좀 마음이 비통했을까요? 덜컹한 정도가 아니겠죠. 이야, 이게 뭐야? 내가 늙고 기운 빠졌다고 이 사람들이 반역에 가까운 생전 우리 국가 조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왕정 제도를 요구해? 이건 거의 반역이거든요. 그리고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이건 바로 나를 내려앉히려는 시도다. 뭐 별의별 무너지는 생각을 다 했겠죠. 자, 그런데 여기 백성들의 요구 속에 매우 중요한 동기 하나를 슬쩍 감추어 놓습니다. 이들이 이런 요구를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표면적으로는 사무엘이 늙었고 두 아들에게도 기대할 바가 안 되고 그래서 요구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여기 보면 5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모든 나라와 같이. 자, 앞을 보실까요? 모든 나라는 다 무슨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죠? 왕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함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사무엘의 늙음과 두 아들의 부패는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항상 이들은 호시탐탐 우리나라에도 뭔가 새로운 변혁이 일어나야 된다는 중요한 시도를 차곡차곡 눈치를 쌓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핑계가 된 겁니다. 어떤 눈치일까요? 보니까 우리나라의 리더십은 잘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리더십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주변 나라들은 특별히 가나안 땅의 뭐 블레셋이라든지 이런 나라는 강력한 왕이 있어서
그 왕의 통치와 질서 아래 강력하게 모든 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바로 저건데, 리더십이라는 게 저건데. 그래서 사실은 보이는 리더십을 요구했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어요. 40주야를. 그럼 그동안은 백성들 가운데 모세가 보였겠어요? 안 보였겠어요? 안 보였죠. 모세가 보이지 않자 아론을 총동질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드냐 하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래요. 그래서 금은 부치를 전부 넣어가지고 불에 구워서 뚝딱 만들어낸 게 뭐냐면 우상 금송아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상 뭘 지금 요구하냐면 눈에 보이는 거, 가시적인 거, 확실해 보이는 거, 우리에게도 좀 보이는 리더십이 있어야 되겠다. 결국 그걸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움직여서는 안 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보이는 리더십이 작용이 되고 강력해져서 이끌어가거나 움직여져서는 안 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보이지 않는 리더십의 순종을 배우는 데가 교회 공동체예요. 보이지 않는 리더십이 뭡니까? 하나님의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점점 사람의 영향력이 사라져야 돼요. 아무리 그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일지라도 그것이 절대화되면 썩고 부패하고 우상화되게 돼 있어요. 역사를 보세요. 한 번도 예외가 없었어요. 처음에 누가 악한 마음으로 존경을 하고 떠받듭니까? 다 좋은 마음에 그렇지. 그런데 결국 우리가 뭘 모르고 있냐면 인간의 근본이 죄덩어리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뭐든지 힘을 가지게 되면 쓰고 싶어지는 게 인간의 생리예요. 그래서 사람은 보이는 리더십을 더 매력 있게 생각을 하고 더 가치 있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3.1교회는 담임 목사의 리더십을 가능하면 없애버려야 돼요. 아멘. 이건 겸손을 떠는 게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자꾸 담임 목사가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있어야 뭐 일이 되고 그 사람이 없으면 일도 안 되고 그건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제가 일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백성들은 결국 자기들의 핵심적인 문제를 제대로 파악 못하고 보이는 리더십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게 뭘까? 주변 나라에서도 갖고 있는 왕정 제도다. 여러분, 그것이 자기들을 안전하게 해주고 보호할 줄 알았어요. 그들을 정말 안위시켜주고 안전하게 해주고 보호해주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보이는 리더십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 외세에 침공을 다하는 거 아니냐? 근데 자기들의 문제를 몰랐죠.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들어서 그들을 자꾸 혼내시는 것은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자꾸 이중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생 막대기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가르치신 거예요. 근데 그 본질적인 문제는 비껴서 보고 우리에게 보이는 왕이 없다. 문제를 잘못 짚은 거죠. 그런데 또 사무엘이 평생 고결하게 깨끗하게 살았어도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니까 얼마나 사무엘도 사람인지나 힘들었겠어요. 이 사람들이 나를 버리는구나. 늙었다고 이제 토사구팽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역시 한평생을
경건으로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 그것을 인간적인 섭섭함이나 인간적인 감정으로 풀질 않았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섭섭한 일을 겪죠. 근데 그것을 인간적인 감정이나 정서적인 문제로 풀어버리면 교회는 쑥밭되는 거죠. 안 그래도 이 쑥대가 옆에 있는데. 3일을 어떻게 했을까요? 6절을 잘 보세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사무엘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갖고 나가요. 하나님, 저 정말 섭섭해요. 여러분들도 그걸 사람에게 풀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풀어야 돼. 하나님은 마음이 넓은 바다보다 그 비유에 불과합니다. 더 넓으셔서 어떤 궁시렁거리는 문제도 다 안아주세요. 오늘은 또 왜? 그리고 들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사무엘의 섭섭함을 진단해 줍니다. 그게 8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사무엘이 깜짝 놀랐어요. 백성들이 자기를 버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사무엘아, 그거 너를 버리는 거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깊숙이 감추어진 동기까지도 정확하게 짚어내세요. 뭐라 그러세요? 8절을 잘 보세요. 7절 하반절에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무섭죠? 결국 사무엘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굴 버렸다고 정확히 진단해냅니까? 그들이 나를 버린 거다. 너를 버린 게 아니다. 너 섭섭할 거 없어. 괜히 사무엘은 자기가 섭섭해가지고 말이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순한 동기를 정확히 짚어냈어요. 나를 버려서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까 네가 섭섭할 거 없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100% 진단을 한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보이는 왕을 구한 것은 누구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리더십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들어라. 그들의 요구를 허락해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 의도가 뭘까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처음을 끝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을 예측하고 계셨어요. 자, 신명기 17장을 한번 열어보십시다. 신명기 17장 14절 한 절씩 천천히 읽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자,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측하고 이 같은 경우들이 발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남기셨어요? 안 남기셨어요? 남기셨죠.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가나안은 워낙 우상이 심하고 여러 나라들이 왕정 제도를 하기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리더십을 찾을 것이다. 그럴 때 15절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17절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이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자 만약에 이 백성들이 틀림없이 우리에게도 여러 나라와 같이 왕이 필요합니다라는 시도가 일어날 경우에 틀림없이 일어날 텐데 그럴 때는 세 가지를 금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명령합니다. 3.1운동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첫째, 말을 많이 두지 말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다가도 말을 포획할 경우에는 말의 뒷발 힘줄을 아킬레스건을 끊어놓도록 돼 있어요. 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이 전쟁은 칼이나 무기나 실력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고 내가 하는 싸움이다. 그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 말을 많이 두지 않도록 돼 있어요. 서로 전쟁 중에 말을 포획했다 할지라도 빼앗았다 할지라도 뒷발 힘줄을 끊어놓도록 돼 있어요.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도록 돼 있어요. 왜요? 이 당시 결혼이라는 것은 단순한 남녀의 만남과 사랑이 아니라 정치적인, 종교적인 관계가 심했어요. 깊었어요. 그래서 아내들이 결혼을 할 때 자기들이 섬기던 신들을 다 가지고 시집을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과 절대 결혼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민족 차별 입장에서가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을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을 정점으로 이스라엘이 붕괴된 이유가 뭡니까? 많은 아내를 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아내들이 전부 자기들이 섬기던 신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여호와의 신앙을 다 혼잡케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국가의 정체성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왕은 절대 아내를 많이 두지 않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둘은 되느냐? 그 얘기가 아니죠. 네? 워낙 이때는 이런 걸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은금을 갖지 않도록 돼 있어요. 많이. 그것은 세상에 가장 고귀한 가치죠. 그러니까 너희가 사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니까 은금을 의지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은금을 많이 두지 않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철저히 지키고 방지하기 위해서 한 가지를 명령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등사본을 옆에 두고 항상 낭독하고 배우고 익혀서 이 말씀을 지킬 것을 명령한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왕이 필요하다는 운동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서 하나님이 남기신 명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바로 그 역사의 전면에 사무엘의 시대를 접고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도록 합니다. 그 들어주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호세아서 13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장 우리 10절 그리고 11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10절을 제가 읽습니다. 구약성경 1267쪽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네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네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11절 시작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허용적 형벌이라고 합니다. 허용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뜻이 옳아서 허용한 게 아니라 형벌적 차원에서 허용을 했다고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자, 돼지가 먹고 살찌는 것은 도살할 나를 위해서 살찌우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로마서 1장에도 보면 죄악에 첨벙거리며 먹고 마시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유기했어요. 유기한 자체가 형벌이에요.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 자체가 형벌이라고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데도 아무 사인이 없고 그저 그렁저렁 살아가는 걸 그렇게 기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제일 무서운 형벌이 그냥 유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오늘 원래 사무엘상 8장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또 보십시다. 자, 9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자, 앞을 잠깐 보십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그래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의 제도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 이래도 이거 할래? 그 뜻입니다. 왕 제도가 너희 눈에는 당장 매력 있고 가치 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이게 진짜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 너희들 아느냐? 그 뜻이에요. 이래도 한번 그거 해볼래? 그리고 마지막 기회로 왕정 제도의 병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합니다. 그게 이 말이에요. 10절 다시 보세요.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의 아들들을 어떻게 해요? 데려다가 앞을 보세요. 여기 말을 곱게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붙잡아다가 그 뜻입니다. 징집을 강제로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왕정제도 하면 좋은 줄 알고 왕정제도 하자고 좀 욕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해서 이래도 할래? 너희들 왕정제도가 생기면 그 결과가 병폐가 어떠한 병폐가 일어나는지 아느냐? 그리고 소개한 첫 번째가 아들들을 빼앗아가요. 누가? 왕이 뭐 하려고? 자기 이익과 자기 보호와 전쟁에 써먹으려고. 그래서 이 데려다라는 표현은 사실상 붙잡아다가 그 말이에요. 강제 징집을 하는 거예요. 이 왕정제도에서는 가능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또 보세요. 그의 병거와, 이게 군대라면 병거라는 말이 복수로 쓰여져야 되는데 이 병거가 단수로 써졌어요. 왜요? 이것은 국가의 민족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들이 징집이 되는 게 아니고 왕이라는 한 1인의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이들이 징집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병거라는 단어가 단수로 여기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병거와 말을 억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겠어요. 왕정제대의 지독한 폐해주 뿐만이 아니에요. 12절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밭은 누굽니까? 왕의 밭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13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여기 향료 만드는 자가 뭐 하는 자인지 아십니까? 성적 놀이개를 얘기합니다. 왕정제도가 갖는 이 무자비함이죠. 성적 놀이개. 그걸 여기서는 향료를 만드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온갖 이들을 고욕을, 노욕을 시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세요.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을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둬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이 전부 누구를 위해서 백성들을 괴롭힙니까? 자기 조직을 위해서, 왕과 그의 조직을 위해서. 저 북쪽에서 하는 곳과 매우 유사한 행태를 여기서 그대로 소개하고 있죠. 그 다음에 1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고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뭐가 될 것이라? 종이 될 것이라. 18절 시작.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자, 여기까지 왕정 제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합니다. 이래도 할래? 그러면 우리 삼일교회 성도들 같으면 아유 잠깐만요 생각 좀 해보고요 이게 장난이 아니네 이랬을 텐데 인간의 고집스러움 죄악이 얼마나 집요한지 19절 차마 제가 못 읽겠어요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네 말 들었어요? 말 안 들어요 인간은요 아뜨거 해봐야 정신 차려요 아뜨거 해봐야 정신 차려요 그래서 대기까지는 절대 손에 있는 거 안 놔요 그게 인간의 탐욕과 죄입니다 그래서 가봐야 돼요 그래서 허용적 형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건 20절을 보세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돼요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지금 자기들이 주변 나라를 통해서 괴롭힘 당하는 진짜 이유를 못 깨닫고 있어요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노름하고 이중적인 삶을 살고 이런 병폐들은 주변 나라가 못 돼서가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 앞에 관계를 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팩트만 본 거죠. 팩트만 본 거예요. 그 팩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의미,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거죠. 결국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 주쯤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뜰 겁니다. 다음 주쯤. 자, 그런데 21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이 말은 자, 이제부터 너희들의 요구대로 할게. 그리고 이 소식을 온 백성에게 돌아가서 전하도록 해라. 자, 여러분 다시 몇 절로 돌아가냐면 5절을 보세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는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기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처음으로 왕을 구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왕을 구한다 할 때 이 구한다라는 말이 소알림이라고 돼 있어. 소알림. 그런데 소알림이라는 말은 여기에서 파생적인 단어가 그 워드프레이라고 하죠. 말놀이. 여기에서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사울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만들어져요. 백성들이 왕을 구하다. 거기서 소울림, 사울, 백성들이 요구한 왕이 그래서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그 사울이 결국은 여기에 하나님이 경고한 대로 온 이스라엘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착취를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끝나면 참 우리의 뒷맛이 개운치 않고 씁쓸하죠. 아, 그래도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인데 이때 좀 완강하게 다른 때는 기적도 잘 보이시더니 왜 팔짱 끼고 허용하는 듯한 방식을 취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허용적 형벌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속에 사람이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하나님의 그 끝모를 사랑을 감춰놨어요.
인간은 실수해서 넘어져요. 절망해요. 오욕을 뒤집어 쓰고 또 더러운 역사를 구역질하면서 토해내도 토해내요. 인간의 삶이 늘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서 인간을 아주 엎드러지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들이 요구했던 그 왕정 제도를 오욕의 역사를 뚫고 들어가서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이것을 허용하지만 진짜 참된 왕이 누군지를 가르쳐주겠다. 그렇게 해서 다윗의 집을 통해 오신 왕 중의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하나님이 그것을 이 허용적 형벌 속에서도 너희들이 구한 하나님을 불신한 그 왕정 제도의 이 죗덩어리의 결과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참된 왕을 가르쳐줄 것이고 그 왕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늘 하나님은 플러스 원이에요.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넘어지고 고꾸라진 수보다 한 번 늘 더 일으키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늘 플러스 원. 믿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뭐 엉망이죠. 왜 교회가 꼭 이래야 돼? 소리도 지를 수밖에 없고 그러죠. 그런데 이때야말로 우리가 누구의 리더십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되냐면 보이는 사람의 리더십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소리는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의 리더십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믿습니까? 결국 교회 공동체는 그거를 연습하는 거예요. 일 자체는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어떤 일들도 주님 다시 오는 일보다 급한 일은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뭘 배우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분의 보이지 않는 능력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을 배우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의 그 비틀려진 가치관 속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또 그래야 돼요.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파워, 어떤 제도, 이런 프로그램 있으면 뭔가 그것이 우리를 안위시켜줄 것 같고 안전하게 해줄 것 같고 보호해줄 것 같지만 다 유한해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날개가 되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또 여러분들의 남은 순례길에 든든한 주의 자비가 되고 보이지 않는 질서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리더십 밑에 온 교회가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도
살릴 수 있나? 이 세상 어디에서 변화를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성도 여러분, 우리 서신자 여러분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늘 우리는 보이는 지도력, 눈에 확실해 보이는 것, 이것이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줄 것 같고 나를 보호해줄 것 같지만, 사무엘도 평생을 고결이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도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간적인 정서로 감정으로 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확히 한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를 버리는 게 아니고 저들이 나를 반역하는 것이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뭡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삼일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의 모든 남은 순례길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 밑에,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날개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내 한위가 되시고 나를 이끄시고 이 모든 전쟁 같은 소용들이 삶의 진정한 승리자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